세 분의 대표가 나오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경기는 세 분입니다.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 지금부터 무대 우측편은 빨간색 앞으로, 봉 앞으로, 좌측편은 노란색 앞쪽으로. 자, 여자 한 분, 남자 두 분 대표 모여주세요. 제발! 음명별 세 분입니다. 15분 맞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일단 음명별로 세 분 나오셨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어디신가요? 세 분! 남면 박수! 남면 들어가세요. 박수가 안 나와. 다시! 남면 박수! 남면 박수 치는다고 박수만 치네. 들어가세요. 제가 남면 박수하면 박수 함성이 막 나와야죠. 다시 한번 남면 박수! 어디시죠? 서면! 남면 하는 거 보셨죠? 요 정도 이상 나와야 돼요. 서면 손 들어주세요, 세 분. 서면 박수! 남면과 서면이 라이벌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 오늘 같은 팀이에요. 자, 어디신가요? 내면 박수! 아, 내면 차. 자, 어디신가요? 두춘 박수! 자, 그러면 네, 하나, 둘, 잠시만요. 남면! 둘, 셋, 한 개! 이쪽에 지금 다섯 개 음면에 계신 거 아니세요? 어디 안 나오셨어요? 화천 빨리 오세요. 화천 일로 쪽으로. 네. 아, 화천이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자, 화천 박수! 좋습니다. 자, 일단 15명 확인됐어요. 자, 우리도 뒤로 돌아 응원단 바라보세요. 자, 응원단 바라보고 인사드릴 때 박수 드릴 겁니다. 어디시죠? 홍천우 한 분 어디 계세요? 여자 대표. 여자 대표 이쪽으로 오세요. 홍천우. 네. 어, 왜 가 계세요? 아, 이사 일정이세요? 네, 나이요. 아, 나이 순으로 썼어요? 아니, 이게 음면별로 쓰세요, 세 분씨. 홍천우 손 들어보세요. 자, 홍천우 박수! 네. 아니, 홍천우 선수분들이 실망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홍천우 한번 박수 들어. 홍천우! 정도. 아, 워낙 멀어서 노안이 쳐들리네요. 우리 나왔습니다. 내 소명! 아, 내 소명 대표님 소명이신가? 아, 우리 세 명 목소리가 90%다. 저쪽 끝에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신가요? 그냥 안 놔둘게요. 그 어디 계세요? 한 분. 아, 이쪽 오세요. 네. 왜 남은 지 아, 혹시 너무 이사해야죠? 아니시죠? 자, 북바! 아, 북바 좋아요. 자, 어디신가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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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기민. 아, 왜 제가 그러면 셋 챙겨가지고. 이 시간. 영기민! 아, 뒤에 갔다 오는 게 좋네요. 저 정도 박수가 나오려면, 옷 받고 하시는 아르바이트 하면 힘든데, 혹시 오늘 일단 받고 일하시는 분들 아니시죠? 박수가 거의 일단급인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는 다섯 개 연합이에요. 다섯 개 음면 연합으로 두 개 팀으로 진행이 될 건데, 우승하시잖아요? 75분 다 드리겠습니다. 75분 다 드릴 거예요. 지면은요, 딱딱하면서 누군지 모르게 빨리 사라지면 돼요. 나왔다, 왔다 간 흔적 없이 사라지세요. 아시겠죠? 자, 경기 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에어봉이 있는데 요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뛰면 돼요. 뛰면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 앉아있다고 지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다리로 뛰는 거예요. 예. 일명 진행할 릴레이 진행할 텐데 현재 총 몇 분이냐면 15분입니다. 15분이어서 두 개 조로 나눌 거예요. 15개 팀을 두 개로 나눌 건데 15명을 두 개 조로 나눠서 우리가 세 개면 몇 명이죠? 9명. 그리고 두 번째 조는 몇 명이요? 6명. 아시겠죠? 예. 네. 처음에 9명, 그 다음에 6명, 뒤에 두 개 음면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요거 잡고 시작할 거예요. 제가 출발하면 호흡 맞춰서 어디까지 가시면 되느냐? 저기 보이는 반환점까지 가셔서 그냥 한 바퀴 돌아오시면 돼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이 끝이 요 라인을 완전히 넘어와야 그 다음 여섯 분이
들고 뛸 수가 있는데 얘가 앞뒤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똑바로 그냥 질서 지키겠다고 이거 와서 또 비밀비밀 돌리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냥 오는 순서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빨리 빠지면 여섯 분 바로 착석하시고 가서 한 바퀴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는 이 공의 끝이 흰색 라인을 먼저 통과하면 승리예요. 예. 원래는 이 경기가 저 앞에 반환점이 한 3개 정도 있어서 뱅글뱅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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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되는데 오늘 날도 더워서 계속 돌다 보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가뿐하게 한 바퀴. 자, 반복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줄을 자르냐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아홉 명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아홉 명 준비. 네. 뭐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뭐 여성 선수 한쪽으로 몰아도 되고 우리 팀 전략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 앞에 타요. 여기 타요. 자, 웬만하면 맨 앞에 계신 분은 운전면허 1종 이상이신 분들, 저기서 예, 코다리기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면허 없는 분들. 근데 방향을 잘 예, 이끌어 주실 예, 그분이 맨 앞에 계시는 게 좋아요. 저 대형 면허예요. 아, 대형 면허. 일종 대형 면허. 오케이. 대형 면허 취득자 1년 앞에 서 계시고. 자, 두 번째 뛰실 여섯 분 준비하고 계시죠? 여섯 분 대기. 요 상태로 오면 바로 올라타시면 됩니다. 근데 여섯 분이 갈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게 앞뒤 중간에 골고루 서줘야지 어느 한쪽이 몰리면 뒤가 땅에 끌려가지고 오래 걸린다거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섯 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바퀴만 돌아오면 됩니다. 양팀 응원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과 어디 가세요? 준비. 자, 일단 호흡 한번 맞춰볼까? 오른발 왼발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는 집니다. 아시겠죠? 시작하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뛰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박수 양팀 두 바퀴 연속으로 우승하신 팀 전원에게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한번 뒤로 후진 따라라라라라라라 바람 빨리 넣어주세요. 아, 바람 빼 내리세요. 도구 봤나? 어? 어머나. 네. 이거 다시 가져가서 바람 넣으세요. 잠시 빠뜨리는 게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아명 쓰셔도 돼요. 손자리가 10개예요. 예. 아, 한 번은 그냥 요거 이렇게 잡고 가세요. 괜찮아요. 예. 자, 준비! 잠깐만요, 그러면요. 오케이. 이거 바람 빼세요. 바람 빼버려. 똑같이. 어, 그래서 이거 이제 터뜨릴 수 없잖아요. 저기서 터뜨렸다고. 아, 나 지금 저쪽에 보수 비용 청구할 예정인데. 여기도 터뜨리면 안 돼. 바로 빼버리세요. 그래서 똑같이. 알겠습니다. 어, 아니 저도 속상해요. 이거 보고 보수하러 가야 돼요. 네. 여기 아주 작살을 내버렸네. 잡아당겨서. 이거 할 수 없지 뭐. 열정이 가득한 건 어쩔 거예요. 이걸 뭐.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는 한 길로 갈 텐데 분명히 바람 빠져 있어서 아마 뱀처럼 쉬어서 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 준비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약팀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 응원 박수! 음악과 함께 출발! 자, 여섯 분 준비. 자, 우리 5개 연합 오면동에 경기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거 타고 가셔야 돼요? 뭐 하는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저기도 한 명 안 탔네 어차피. 여기도 어차피 한 명 안 탔어. 5명 6명 준비 2차전 꼬리가 먼저 가면 어떡해. 앞뒤 구분 하셔야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또 음악 꺼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대로 계세요. 어, 여기 바람 안 빼고 했다가 졌으면 저 돌멩이 맞을 뻔했습니다. 그죠? 같은 규정으로 했어야죠. 네, 하지만 저는 저게 고장이 나서 조금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겼어요. 자, 일단 아쉽게 패하셨지만 패하신 팀 선의의 상대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도 더운데 애쓰셨고요. 선의 경쟁 상대였는데 어쨌든 지셨어요. 조용히 사라지세요. 조용히 지 팀은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자, 이신 분들은 애쓰셨습니다. 아, 앞으로 1년 동안 오늘처럼 땀 흘릴 일 많을 텐데 열심히 땀 닦으시라고 하나씩 전해야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고 1인당 하나씩 들고 가시면 돼요. 네, 1인당 하나씩.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연합 경기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노래자랑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른 음면과 호흡 맞추지 않고 우리 음면의 화합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경기는 우승한 음면동의 상품을 도라지엔 홍삼 4개! 박수가 별로 안 나오네 이거. 많이 나와야 제가 보너스 선물 드리죠. 다시 한번 우승한 팀에게 여러가지 세가지 선물 드릴건데요. 일단 도라지엔 홍삼 4개! 쌀 10kg 4개! 선풍기 4대! 이렇게 총 네, 12개를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우승하신 읍면동에서 우리 집에 없는 거 알아서 잘 조율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개 읍면동 총 10개이기 때문에 예선전을 먼저 펼칠 거예요. 예선전 선수 선발 미리 돼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호명해드리는 5개 읍면동의 대표자 여성 대표 6명, 남성 대표 6명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 1경기 참가 선수단은 화초면, 서면, 내면, 두촌, 영김이면 이렇게 5개 읍면의 1차 예선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 대신 화촌, 서면, 내면, 두촌, 영김이면의 남자 대표 6명, 여자 대표 6명 앞으로 나오세요. 4개, 쌀 10kg 4개, 선풍기 4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입장하시면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자, 우리는 12명 다 나온 것 같다. 앉으면서 동시에 번호 한번 하면서 만세! 하면 가장 먼저 나온 걸 인정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이름 맞으면. 앉으면서 번호 하면 12분! 어디신가요? 두촌 12분! 아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기 방법을 듣고 자리 안내를 드릴게요. 이번엔 뭐냐면 아까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요 판이 있는데 요거를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요걸 가운데다 이렇게 쫙 이렇게 6분 나와보세요. 1조 6분 6분만 나오세요. 6분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드리면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 거예요. 발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아니, 두 번째 칸 넣어야죠. 네. 6분이 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250이 넘어가면 신발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신발 벗고, 발 넣고, 신발 신고. 빨리 넣어보세요. 네. 신발 벗고, 발 넣고, 신발 신고. 억지로 넣다가 아까처럼 또 찢어버리면, 이번엔 진짜 배상금 청구할 거예요. 네. 발, 신발 벗고 넣으세요. 네. 아, 찢어지는 건 괜찮은데,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번에 여분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다 찢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 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안전입니다. 뭐가 안전이 중요하냐면 요거를 발 늦는 시간 부족하다고 신발 안 신고 뛰잖아요. 지금 바닥이 완전히 바닥열이 엄청 뜨겁습니다. 화상 입으니까 신발 안 신고 뛰면 마이너스 5천만 점. 네. 집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릴 거예요. 신발 꼭 신고 뛰세요. 그리고 요거 호흡 맞추는 방법은요, 앞사람 어깨 한번 잡아보세요. 앞사람 어깨 옆사람 손잡는 것보다 앞사람 어깨 잡고, 자, 하나에 묶인 발, 둘에 안 묶인 발 걸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제자리에서 시작. 하나 둘 요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법은 아셨을 거예요. 잠깐만요, 아직 끝났어. 이제 벗어 여기 얘기만 하니까 벗어 신발 벗어야 돼. 바톤이에요. 다녀오시면 여기 흰색 안쪽에서 빨리 벗고 빨리 발 넣고 또 출발하셔야 되는데 벗을 때 이게 왜 안 빠져야 된다 시간 다 갑니다. 벗을 때 가볍게 신발 벗고 발 빼고 넘겨드리면 돼요. 그럼 빠르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디를 갈 건지 설명드릴게요. 어디를 갈 건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왜 이래 앉아 빨리 앉아 할게요. 일단 제가 출발하면서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첫 번째 의자가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아시겠죠? 한 바퀴 돌아서 갑니다. 두 번째 발언점이 보입니다. 유턴해 오세요. 유턴. 그리고 신나게 가다가 어라 얘가 또 있네. 또 돌아갑니다. 하여튼 눈에 뭐가 보이면 돌아가셔야 돼.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출발 라인까지 돌아오면 빨리 바톤을 벗어서 다음 녀석분 발에 끼고 다녀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다섯 개 운명은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저쪽 파란색으로 가서 연습하세요.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오셔서 연습. 우리 여기 파란색 연습. 제일 끝에 파란색 가시고 우리 빨간색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발 넣고 신발 신고 요 바톤 터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지네만 타는 발목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종아리까지 올리면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거기까지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 내리세요. 자, 연습 뛰는 거 연습. 예.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앞으로 한 5m만 뛰어 보세요. 뛰어. 그렇죠. 아니 더 큰 걸로 뭘 빠르게 뛰냐? 하나 둘. 예, 요 발자로 가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경기 1차 예선전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6명 출발선에 준비. 1조 6명 출발선에 준비. 잠시만요. 준비. 흰색 라인업까지 모이세요. 라인업에 정렬. 라인업 배정렬. 경찰이 제1차 예선전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알고 계시죠? 반환점 돌아오고 저 뒤에 반환점 돌아오고 오다가 보이는 의자 또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요거 그냥 지나가시면 바로 실격 처리되겠고요. 뒤에 계신 2조 남자 선수분들 내가 넣을 발 신발 미리 벗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250 이상이면 잘 안 들어가요. 미리 벗고 내게 하세요. 자 그러면 1차전 예선전 5개 읍면에 예선전 결과 결승전 진출팀 2개 읍면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등만 하면 결승전 가는 거예요. 준비. 우리 읍면 너무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고 준비 출발. 와 뛰고 있어요. 아이고 엎어졌다. 그래도 뛰는 게 어디예요. 다시 천천히 호흡 맞춰서. 그렇죠.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 면이 보여요. 하지만 이 승부는 여대 남자 선수 6명의 역전 여부입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네, 의자 한 바퀴 돌아서 출발하고 있어요.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의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주성민 씨 여기에서 여기 의자 돌아가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두 개 의자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두 개 안내해 주세요. 맞다. 대신 신세대가 완전 넘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신발 벗고 준비. 자 안쪽 끝이 잘 박아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발톱 터치가 느려. 신발 빨리 벗어야 되는데. 네. 신발 벗고 신발 신고 언제 역전 승부가 나올지 몰라요. 자 첫 번째 출발합니다. 자 여기 어디 신발 내려 자 내려 음료 조기나 보이고요. 첫 번째 바로 좀 돌아야 돼 뛰고 있습니다. 야 내면 강력한 우승. 왜 이렇게 많이 돌아요 저기? 여기 두 바퀴 돌아간다. 내려.
그래서 영정! 영정 가는 시간 있어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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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아, 부처도 위험해! 부처도 위험해! 완전히 다 지나가야 돼, 다 지나가야 돼! 끝까지! 하지만 끝나기 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박수! 끝까지 가세요. 네. 네, 그냥 가세요. 네. 네. 힘든데 그냥 가세요. 발 빼고 가세요 그러면. 야, 아이 부천의 출발이 좋았는데, 야 무서운 속도로 화천변이 예 역전을 하면서 결승전 진출은 화천변 4명. 자, 화천변 4명 선수분들은 들어가셔서 물 한잔 드시고 계셨다가 제가 나오세요 그러면 빨리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5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읍면별로 나와서 알아서 자리 잡아가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출전 안 하신 남면, 서성면, 내촌면, 북방면, 홍철은 입장! 아, 연습하세요. 네, 건전적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신발 안 신으면 발바닥에 화상인 거예요. 진짜로 위험합니다. 꼭 신발 신어주세요. 자, 이거 조금 더 이제 보신 사람 되겠지만, 걸어서는 승부가 안 납니다. 뛰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만들어. 어지러워요, 한 바퀴 기사를 들면. 자, 이제 한 개 오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고 없는 오면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신가요, 여기. 오! 저기 어디에요? 야, 남편 빨라. 예. 네. 엄청난 속도. 예. 네. 갑자기 삐그덕 떼주세요. 아, 끝까지 다녀오실 체력이 남아있으신 거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이기면 결승전 또 해야 되는데. 끝나시면 결승전 진출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기면 결승전 한 번 더 해야 돼. 넘어져서 좀 쉬고 가는 거죠 뭐. 넘어진 김에 쉬어 가면 되는 거죠 뭐. 우승이 뭐가 중요해? 함께 손잡고 여행 갔다 왔으면 됐죠. 요거 방법이 앞사람 어깨 손잡으면 조금 더 호흡 맞추기가 나아요. 아시겠죠? 네. 옆사람 손잡는 것보다 앞사람 어깨 잡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자, 이제 30초! 하나, 둘. 얼마나 답답한지 옆 동네에서 응원 왔어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막 보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거죠. 아, 참 동네 인심 좋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보다 못할 것 같다는 자신감. 네, 좋습니다. 자, 여섯 명의 여자 선수 준비! 준비! 어, 2차 예선전 2등까지 결승전 진출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어, 역시 강력한 우승으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오! 더 빠른 지역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승부는, 진정한 승부는 남자 선수분들인 거죠. 남자 선수분들이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의자 한번 돌아주세요!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요. 뒤에 남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남자 선수들에게 역전 기회가 옵니다. 여기 도와버렸어. 자, 빠르다. 여기 제일 빠르다. 남자 선수 6명. 발 넣고. 신발 신고. 신발 꼭 신으세요. 발가락 화상 있습니다. 예. 오, 빨라요! 야, 여기 여자 선수들이 같이 뛰어듭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홍철은 뒷전을 다니고 있고요. 진짜 안 나도 되게. 자, 홍철 민정 여유가 있어. 자, 이제
두 번째 예선전, 2차 예선전 결과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선전 경기 결과 결승전 최초팀은 서성면 홍철은! 자, 두 개의 음면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분들은 조용히 사라지세요. 마치 안 왔다 간 것처럼 조용히 사라지시고, 그리고 우리 선수분들은 결승전 경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목말라서 못하겠다,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연습은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굳이 연습할 필요 없고. 자, 선수다 그만하고, 자, 선수다 뒤로 돌아. 우리 응원석 바라보세요. 네, 이거 잠깐만 빠지시고. 자, 선수단 여러분들 응원석 바라보세요. 응원석 바라보시고. 자, 마지막 경기, 이 무더운 32도의 예,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잘 표현하셔서 결승전까지 올라오신 네 음면팀 대표들입니다. 우리 음면동이 아니어도 뜨거운 우리 경기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어디 갔죠? 누가 쳤지? 어디서 훔쳐갔어? 아니 아무가 아니라 여기 딱딱 들어오셨다가 제가 미장원 해서 헤어 다 하고 왔는데 다 망치고 갔어. 홍초는 마이너스 2만 점. 아니 제가 지금부터 보너스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응원단 바라보세요. 응원단 바라보시고 음악 선생님이 신나는 음악을 하나 줄 건데 거기에서 전원이 가장 신나는 춤을 보여준 팀에게는 요거 하나 미리 들여서 갈아 신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반복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춤으로 승리하면 이거 가져가면 그냥 우승이에요. 네. 과연 어디가 가장 신나는 춤으로 뜨거운 박수를 이뤄내시는지. 단! 판단은 제가 안 하니까 절 보고 춤추지 마세요. 다 객석을 바라보세요. 저쪽에 심사위원들 많이 계십니까? 객석 응원단 동부석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박수 한 점을 받아내는 신나는 댄스를 보여주시는 한계 음료들에 요거 하나 전달해드려서 갈아쓰는 시간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응원 나갑니다. 신나는 20초 출발! 와주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음면 대표가 가장 춤을 가쳤으니 보너스 도구도 우리 음면에 오르게 당연하다. 박수 한 탕! 제일 가까이 1m 이내로 접근하시면 예, 저기 사복경찰 와 있어요. 제일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나오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승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경기를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모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거. 절대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어요. 맞죠? 네. 다 잘하신 거죠? 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워버리고 공정하게 준비. 자, 여자 1조 준비할 건데 결승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팀 전략에 맞춰서 남자가 먼저 출발해도 괜찮아요. 이건 팀 전략에 바꾸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가도 되고 여자가 먼저 가도 되는데 그 팀의 전략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처음에 예, 스파트를 올릴 거냐 아니면 나중에 역전할 거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예. 아, 신발 벗기가 귀찮 그런 거죠? 그냥 갑니다. 여자 선수 1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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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넘어졌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는 남자 선수들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선수들께 뜨거운 박수 함께 음악 출발! 아니 여기 어떻게 갔느냐 본 거야? 선수 바뀐 거예요? 아 엄청 빨라! 자 내일 한번 빨라!
아까 처음 선수를 바꿨나요? 왜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기는 공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우승은 축하드립니다. 4명 선수들 이쪽 앞으로 와주시고요. 4명을 제외한 공동 2등 선수들 예선 탈락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살아주세요. 알려져 있는 장기자랑 노래자랑으로 이어질 거니까 이번 경기 졌다고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예. 아니, 이길 때도 있고 지는 게 또 있고 어떻게 매일 이기고만 살아요. 예, 지는 날도 있어야 이겼을 때 또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 선물. 네, 선물. 어떤 걸로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우승하셨는데, 아, 여기 선물이 선풍기가 있던 게 하나 없어졌어요.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저 보시면 제가 와서 부채질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한번 무릎 꿇어야 되나요? 봐주실 거예요? 오세요 그러면. 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네, 휴지와 쌀 선풍기 세 대 가져가세요. 네. 선풍기 한 대 없어졌어. 대신 요거 알아서 지혜롭게 우리 알아서 나누시기로 하셨어요. 일단은 다 들고 와서 우리는 선물로 쓰는 거예요. 개인 선물 아니에요. 개인 선물 아니니까 일단 들고 가세요. 가서 지혜롭게 나누세요. 가위바위보를 하시던. 네. 자, 다른 선물은 건드리면 안 돼요. 또 없어지면 큰일 나.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선물 근처 1m 이내에 접근하시면 체포하겠습니다. 선풍기가 하나 사라졌어요. 네. 자, 선물 아직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많은 선물들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3분 후에